대통령이 방문한 날 중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핵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는 소식 KNN이 단독으로 보도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항만시설의 무허가 드론 비행을 금지하는 법령을 개정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항만에선 보안 책임자의 승인 없이 드론을 띄울 수 없고 관련 영상물을 배포해도 1,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 해수부는 드론 테러와 보안정보 유출 등의 사건이 발생해 법령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.